구독과는 구독, 좋아요,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경기의 키포인트를 확실하게 알려주마. 마이부산 마이포인.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K리그1을 향한 첫 번째 단계 K리그2 플레이오프가 11월 30일로 다가왔는데요. 이날 부산은 준플레이오프 승자인 FC안양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양을 상대해야 하는 부산아이파크. 다가오는 플레이오프에 앞서 부산은 안양과 어떤 경기를 치렀는지 한번 되짚어볼까요? 올 시즌 부산아이파크와 FC안양의 전적은 1승 2무 1패로 서로 우위를 가리진 못했습니다. 특히 개막전에 있었던 패배를 비롯해 자칫 위험할 뻔했던 무승부까지 부산을 상대하는 안양의 공격력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1라운드에선 총 4골을 성공시키며 부산의 첫 패배를 만들어냈고 이후 경기에선 전반전에 각각 한 골, 두 골을 넣으며 경기를 리드했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공격력을 활용해 부산을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승격을 향해가는 부산아이파크에겐 있어서 FC안양은 매우 위협적인 상대였는데요. 하지만 부산아이파크에겐 K리그2 득점 1위에 빛나는 막강한 공격력이 있죠. 부산은 안양의 위협에 맞서 막강한 공격력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첫 패배 이후 다시 만난 15라운드. 이날은 이정엽 선수의 멀티골과 노보트니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 3대1의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25라운드와 31라운드에선 전반전에서 있던 실점을 후반전 노보트니 선수의 득점과 이동준 디에고 선수의 득점으로 실점을 만회하고 패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협에 맞서 빛이 났던 부산의 공격력. 아무리 안양이 우위를 가리지 못한 위협적인 상대라고 해도 부산아이파크의 공격력으로 이번엔 안양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안양을 상대할 때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리로 이끈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정엽 선수인데요. 15라운드 안양전에선 강력한 PK와 예상치 못한 중거리 슛으로 멀티골을 만들어내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안양전에서 두 골을 기록했던 또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보트니 선수인데요. 노보트니 선수는 15라운드 안양전에서 수비수들을 제치고 골을 만들어내며 3대1 대승에 일조했으며 25라운드에선 정확히 구석을 노린 헤딩슛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어놓기도 했습니다. 안양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했던 이정엽 선수와 노보트니 선수. 과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멋진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1랜드전 끝나고 좀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남해 전주령 가서 모든 선수들이 준비도 다 잘하고 선수들끼리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 좀 모아서 뭐 이번 30일 경기 또 단판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이랑 경기를 했을 때는 저희 개막전 때도 그렇고 되게 쉽지 않은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번 30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전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기는 경기 그리고 뭐 많은 팬분들께 꼭 화끈하게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저희 선수들도 많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도 경기장 오셔서 이렇게 선수들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또 저희가 30일에 좋은 경기 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경기장 많이 오셔서 큰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지금과 같은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합니다. 환희의 순간 이곳에서 함께 준비되셨나요? 모두 구덕운동장으로 모여서 K리그1을 향한 부산의 첫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이부산 마이포인트였습니다. 안녕. 영상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